야, 어디 갔느냐, 이리 오너라. 아이고, 예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예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거 뭐, 나이 지긋한 분이 계신지 모르고 죄송합니다. 버릇없이.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? 아, 간장 뜨고 있어요. 직접 담은 간장. 간장 맛 좀 볼 수 있어요? 네, 그럼요. 아이고. 저. 맛있죠? 아, 우리 조선간장이네. 네, 3년 된 겁니다. 와. 저기 양조간장에 없는 네. 긴 여운이 여기 있네. 그렇죠. 요거 이제 쓴맛하고 약간 떨맛이 우리 집간장의 특징이죠. 저 밖에 네. 사찰 음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. 네.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까? 네,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자연의 이치를 잘 섭취하면 결국 약식 동원이라. 즉, 약과 밥은 뿌리가 같다지요. 맛과 멋이 있는 사찰 백반이 강진 나들이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그릇 클래스가 다릅니다. 그릇이 큰 거 보니까 찬이 몇 가지 안 되나 보다. 저희는 코스로 나오고요. 제일 저쪽부터는 우엉 잡채입니다. 잡채는 이제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데 우엉 잡채는 우엉의 향으로 먹는 거라서 다른 재료가 잘 안 들어가고 요거는 수삼 냉채입니다. 수삼의 향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샐러리가 같이 들어갑니다. 요거는 표고 탕수입니다. 옆에 있는 거는 가지 새싹전입니다. 뭐 어디 값비싼 서양 요리에만 코스가 있나요? 여기가 바로 근산 사찰 레스토랑입니다. 아, 오늘 좀 이 사찰 음식을 먹게 될 줄 알았으면 입에 있는 감기를 좀 씻어내고 와야 되는데 오늘 이거 드시면 저절로 씻어지게 돼요. 네. 다 근데 처음 보는 음식들인 것 같아요. 당면이 원래 이렇게 좀 파프리카 넣고 막 해가지고 색깔이 화려한데 생각보다 되게 투박한 우리가 만든 잡초가 오늘 좀 다르죠. 네, 네. 맛이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? 예로부터 우엉은 절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식재료로 쓰였다지요. 쌉쌀한 맛과 향 뒤에 영양도 풍부합니다. 재료는 단촐하지만 맛은 그렇지 않습니다. 맛의 균형이 아주 탁월합니다. 간이 기가 막히네. 간장으로 가능한 듯한 너무 맛있는데? 그러게 기가 막히네. 우엉이 들어가지고 섭섭하지 않게 당면만 들어가면 좀 섭섭한 맛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맛을 내고 있고 우리 속세에서 진짜 센 간을 길게 먹잖아요. 그 사람을 이렇게 만족시킬 정도의 아주 적당한 거. 네. 우엉도 따로 양념에 졸여 식감도 좋습니다.